예수 더해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신청하신 분 중에 구옥하고 철이 그때 가고 가요 시간 너무 가요. 그리고 고향의 노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면 오솔레미까지 연속 거기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 성례 세례 주고 복사시키고 또 둘이서 54일 기도 몇 번 해서 세 명을 몽땅 신학교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이스크림 사주고 축구도 같이 하고 노래도 하고 아버지가 좋게만 했겠습니까? 지파 원, 투, 쓰리 달려서 짝수. 특히 첫째는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기분을 일차로 부딪히는 게 첫째거든요. 쉐이크 빨리 쳐봐 뭐셔 얼마나 아버지도 뺨치셔도. 근데 어느 날 이란이가 보는데 지금 하더라고. 제국주에 닭산이 있어요. 기타 쳤다가 또 성악하고 둘째는 또 신학교 갔죠. 갔어 드디어 한번 나왔습니다. 왜 나오니까 좋아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셋째는 왜 우리 집은 음악하고 신학교 몇 개 없네. 딴 거 하겠는데 체육학과 가서 체육학과 군대가 있어요. 아들 셋이 신기하죠? 신비롭고 하느님이 이렇게 갖고 주시는 모든 옷이 다 주님의 은혜죠. 아슬아슬하지만 어제는 드디어 우리 첫째 둘째가 한번 저기 롯데 그 제일 큰 빌딩이죠. 저 거의 가봤다. 그래서 주차장에 다 착 대고 레퀴엠 베르디의 레퀴엠을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피점을 미리 구상은 했지만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탐험, 저 때가 되면 저절로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를까 그랬더니 고향의 노래 좋겠대요. 국화꽃처리 아시죠? 자 지금부터 이 노래 끝나는 부터 앵콜로 고향의 노래 끝났는데 앵콜이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냥 일찍 갈 수 있어요. 네. 거의 봤더니 지휘자 때 10분 치더라. 10분 앵콜. 와. 그래도 안 해주더구만. 끝까지 안 해. 자, 이수인 작사라고 우리 신이라는 음성으로 가곡 고향의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길 안에
요즘 저희는 물도 마시고 형제님 물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네. 훅 갑니다 시간이 지금. 고향의 노래 하고 이제 우리 신형 우리 신이란 테너 좀 퇴장하신 다음에 뭐 백만 송이 장미도 할 거니까 신청하고 왜 하나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수. 제가 사야했던 것이 소사 정당이죠. 정지용 시인 그분이 초대 공소회장이셨습니다. 부천 사람이었던 시죠. 그리고 6.25 때 하여튼 행방불명이에요. 자기 정치권에 따라 이득이 있게 썼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나라를 사랑했던 민족가고 시인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냥 슬프게 살았지만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노래 김희감 님이 작곡하시고 박일수가 불렀죠. 오늘은 신인왕과 신성욱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인데 4부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멀리서 와주신 신이랑 사대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